닥친 시련의 무게가 너무 두려워 모녀는 그저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아유, 나봐요. 빚쟁이들이 순옥이네까지 쳐들어왔다며. 내가 가서 다 쫓아낸다니까. 가뜩이나 신나게 죽겠는데 너까지 왜 이래. 아, 글쎄 그 자식들 다 내가 해결한다고. 괜히 사고나 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오빠는. 아이씨, 지금 순옥이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아 진짜 순옥이 생각만 하면 불쌍해 미치겠네. 야 이런 팔풀이 같은 놈아. 아 엄마 왜 또 이래. 너는 네 아버지가 어떻게 되든 말든 순옥이만 걱정되냐 이놈아.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야? 너 이 자리에서 한 발짝만 떼봐. 그땐 너 죽고 나 죽는 거니까 알아들어 이놈아. 아이고 진짜. 남이 이래 좀 보자고. 뭐? 뭐라 그랬어 자네 지금? 직원들이 모두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정반장은 어디 있어?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요. 여보세요. 마루사장이시죠? 아, 내가 누군지는 알 거 없고. 박사장 찾으시죠? 박사장이 어디 있느냐 하면 말이에요. 서울여관이라고 아시죠? 네. 많이 먹어. 졸업 기념으로 내가 한턱 내는 거니까. 이제 우리들의 아름다운 고교 생활도 완전 끝났네. 근데 무슨 졸업식 이렇게 썰렁하냐? 꽃다발도 하나 없고. 그치? 나는 꽃다발 많이 받았는데 니들 하나 줄까? 됐어. 대신 넌 상장은 하나도 못 받았잖아. 어머? 그러는 너도 마찬가지 아니야? 난 그래도 백은상이라도 하나 받았지만 너는 이 졸업장 하나만 딸랑 받았잖아. 야 남기솔! 그만해. 이러다 진짜 싸우겠다. 아, 야 니네 아빠 행방불명 됐다며? 아, 아빠! 정미도 왜 넌 남의 옆구리 찌르고 난리냐? 나 그만 갈게. 순옥아. 순옥아! 야야야야, 순옥이네 집 진짜 쫄딱 망했다며. 어? 그럼 니네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니네 집도 망한 거야? 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언제나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언제나 슬프고 괴로운 것. 갑자기 모든 것은 날아가고 내일 기쁨이 찾아오리니. 그리고 지나간 것은 항상 그리워지는 법이니. 아이고 어떡하냐. 아이고 순옥아.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이건 안 돼요. 여보세요, 이건 안 돼요. 내려두세요. 아저씨, 뭐야? 뭐야? 우리 아빠 바람대로 이럴 때 내가 남자였음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빠는 아들이 갖고 싶으셨대요. 근데 제가 태어난 거죠. 내가 든든한 아들이었다면 우리 아빠한테 힘이 돼줄 수 있었을까? 나 이제 강해질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절대 울지 않을 거야. 절대로. 신우가 내가 얘기했었지? 여름엔 바람이 되고 겨울엔 난로가 돼서 항상 네 곁에 있을 거라고. 너 혼자 힘들어하지 마. 힘들면 나한테 기대도 돼. 가슴에 쌓아놓지 말고. 네 눈물 나한텐 너무 아파. 나, 나 오늘 한 약속 잊지 않게 해줘요. 앞으로 절대 울지 말라고. 울면 안 된다고. 누구에게도 눈물 보이지 말라고. 아니 사주는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짐은 안 싸고. 아 예순호가 외삼촌한테 전화 없었지? 네. 아휴 참 사람도 물로다 물러. 응? 아니 서울 간다고 그래놓고 여기다 흥차사야. 아이고 이 짐을 다 언제 또 싸나. 네? 아이, 사기를 당해요? 글쎄 어제 내일이 이사 날이라고 확인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새벽에 올라갔더니만 복덕방이 문을 닫았어. 세상에. 아 그럼 뭐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주소를 보고선 찾아가야지요. 계약서가 있어야지 말이죠. 경매담마다 난리통에. 아이고 옛날에 알던 사람이라 그냥 믿고 계약금만 줬더니만. 아이고 그냥 일로 어째. 그냥 그야말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네. 아 그래서 여태까지 집에도 못 가시고 그냥 여기서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전무님? 나쁜 놈들. 아니 사기칠 사람으로서 나한테 사기를 쳐? 사기칠 사람은 뭐 얼굴에 써있나? 당한 놈의 바보지. 뭐요? 놈? 에? 아 근데 아 말이사 그렇다 그거지요. 내 말을 말아야지 참. 그래서 서울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코베 간다고 그러잖아요 전무님. 그럼어 우리 집으로 오서 내 제일 큰 방 내줄 테니까네. 월세도 깎아주고요. 아 됐어요. 아 돈도 없대면서요. 내 인생이 불쌍해갖고 방세도 후불로 받을 테니까는 생각 한번 해보소. 싫음 말고.
전무님, 이건 제 생각인데요. 당장 그 집에서 나와야 한다면 우선 이리 오세요. 아유, 저 여자가 얼마나 독한 여잔지. 월세 하루만 밀려도 이자 쳐서 받는 그런 여잔데, 이렇게 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보통 특혜가 아니에요. 일단 이리로 오셨다가 나중에 다시 뭐 서울 뭐 그렇게 다시 알아보고 가시면 되잖아요.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네요. 당신이 왜 찍을 다 하셨어? 그래. 우리 동종 나와서 이제 외식 좀 하자고. 영실아, 따르면 천천히 먹고 부터 먹어. 응? 엄마도 드세요. 아빠. 나 군만두 먹고 싶은데. 야, 가지고 시켜. 아저씨, 여기 군만두 하나요. 아버지, 우리도 순옥에 따라 서울 가는 거죠? 서울 왜 간마? 이제부터 우린 전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응? 그리고 용춘이 너, 아버지 밑으로 와서 이제 일 배울 생각이 나요. 내가 왜요? 지금 다니는 회사가 얼마나 좋은데. 그리고 전 순옥이랑 결혼할 거예요. 아이고, 이런 철없는 놈. 저 먼저 일어날게요. 출근해야 돼요. 아니, 저 녀석이? 아유, 나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순옥이 이사가고 나면 지도 마음 잡겠죠. 아이, 근데 여보, 우리는 어디로 이사가요? 우리도 이사가요? 아유, 전에 다 도배하셨다고 했잖아요. 신문지로 발랐다, 아이가. 아, 딸링, 허리 아프겠다. 성님, 우리 딸링 일당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알고서 일 부려먹는 거예요? 그럼 뭐, 방세 올릴까? 아이고, 자네 그러고 있지 말고 걸레질 좀 해, 빡빡. 저 일 나가야 하는데. 그럼 뭐, 방세 더 올릴까? 아이, 정말 성님 너무하시네. 아, 제가 꼭 밤 청소까지 해야 돼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빡빡 닦고 빡빡. 아니, 그럼 저 서울로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요 코앞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인천 바닥 뜬다 그러지 않았어요? 예? 아주 가는 게 아니라 일단 당분간만이에요.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유, 우리 오라버니 불쌍해서 어떡하니. 여보, 여보.